원래 소금을 이렇게 소금. 야, 석진이 건강한 오빠. 오빠 짜요, 짜요. 소금 저렇게 많이 넣어. 그만, 그만. 야, 진짜 청춘이다, 청춘이야. 너무 짤 텐데. 맛있다. 국물 맛있어. 또 매미 먹어야 돼. 맛있어. 와, 아, 오빠 건강하다. 어서 와. 와, 미쳤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야, 형, 야, 여기 내리면 무조건 형. 재석이 형, 여기 우리 내려서. 여기 그냥 건물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무조건인데. 빨리 가, 빨리 가. 재석이 형 알았다고 했어. 양세찬 씨랑 양세찬 씨만 잘못 하셨어. 나 이거 가보자. 야, 야, 야. 야, 잘해야 돼. 대답 천천히 하시게 하고. 이거 느낌을 한번 딱 아까 얘기해도 아유, 안녕하세요. 뭐. 그럼 이 건물을 좀 얘기 좀 하자고요. 그러니까. 야, 야 이거 뭐, 이거 여기서 이게 여기가 또 유명한 집들이 맛집들이 많아요. 너무 많이들 찾는 것보다 조금은 뭐 면도 뭐, 국수 뭐, 뭐, 있고 해결되지 뭐, 있죠. 네. 어쨌든 마지막 질문은 여름 하면 생각나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베테랑들은 또 이렇게 딱 해서. 아, 아주 힘을 만난 게 아니고 계획을 짜고 있어. 아, 계획 짜는 거지? 짜는 거야? 작전 중이야. 아,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아유, 안녕하세요. 자, 자, 붙여 보자고요. 야, 이거. 이 건물에가 뭐가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아 여기 뭐 또 유명한 맛집이 여기도 많잖아요. 이, 여기 이 건물이 좀 유명한 게 많고. 예, 예. 여기 지하에 많잖아요. 아 예, 맞아요. 아 지하 많이 가보셨어요? 어 아,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아니 옷도 하얀 거 입으셔가지고. 저희가 뭐 금방. 예. 그러면 지금 점심 시간이시구나. 예. 금방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뭐 저 어 성함이 은행에 다니시는구나. 예, 예. 아, 은행 그럼 아. 어 저도 여기 쓰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지금 그건 뭐하러? 저도 이 은행 다니고 있습니다. 아 식사하셨어요? 네 지금 먹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이 건물에서? 어 아니야 다른 데서. 뭐 드셨어요? 우육면 먹었어요. 아, 아 우육면. 독특하네요 우육면은. 어, 후보가 뭐 뭐 있었습니까? 우육면이랑. 우육면이랑 칼국수랑 순댓국. 아 순댓국도 여기 순댓국도 유명한데. 또 유명한 거 그게 끝이에요? 어 뭐 여기 여기 지하에. 예. 이라는 유명한 국식집도 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저희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요? 자 그냥 여름하면 떠오르는 여름하면 떠오르는 잠깐만, 잠깐만요. 천천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름하면 떠오르는 면은 그렇지 집이야 집이야. 천천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름하면 떠오르는 면은 하나 둘 셋 콩국수. 하나 둘 셋 콩국수. 혹시 나왔다! 가, 가, 가. 와, 야. 천천히 하면 된다고. 어, 나왔네. 천천히 하면 돼. 고맙습니다. 아, 콩국수 갑자기 왜? 아, 콩국수. 콩국수 올랐어요? 왜, 왜, 왜 콩국수 올랐어요? 여름에 별미 중에 별미라고. 이야. 아, 고맙습니다. 진짜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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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이야. 오케이. 아, 이거 봐. 예. 잘했어. 오케이. 천천히 하니까 진짜 잘했다. 지금 이거 한번 해. 이거 한번 해. 나이스 나이스. 자, 이 콩국수 드시러 가시면 되고요. 오, 렛츠 고. 갑시다. 한 그릇 먹어야 줘요. 와, 콩국수 근데 와, 잘했어. 잘했어. 어, 콩국수가 아, 그래. 콩국수 됐다 이제. 나왔다. 나왔다. 감사합니다. 그건 뭐야? 석진이 형 거예요. 이게 뭐야? 콩국수요. 와. 이건 뭐야? 와. 김치. 야, 이거 사진 찍어야 된다. 와. 이 찐득함이 형 잠깐만. 잠깐만. 이게 김치가 이게 너무 맛있어. 아, 여기다 뭐 시간 좀 되겠다 이제. 야 이거는 찍어야지. 와우.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네. 우와 엄청 고소하다. 와 대박이다. 야. 배가 부른데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누나 여기다 반만 넣어주세요. 와. 와, 좋다. 와. 야, 이게 또. 맛있어, 맛있어. 냉면이 싹 내려가. 와, 형. 이거 보약이다, 보약. 이거 보약이야. 야. 이게 여름이지. 이게 여름이야. 밑거름이 싹 나면서요, 그죠?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여름은. 그러냐, 이거. 진짜 맛있다. 여름은 여름이다. 너무, 너무 시원하고. 보약이다, 보약. 그렇게 크지 않은 곳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맞아, 맞아. 이 근처를 다 이걸로 지금
잠수발 먹고 있냐 너? 네. 먹어요, 먹어봐요. 아 여기서 다 끝났어. 아 진짜? 야 근데 아 진짜 맛있다. 배가 부른데도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았어. 뭐 먹어 그 다음에? 메밀이야 이제. 우리 아. 가요. 갈 수 있는 방향은 메밀밖에 없습니다. 메밀 나오면 성공이잖아 그냥. 네. 아 배고파요. 너무 지금 터질 것 같아. 아, 이제 배가 터질 것 같아. 아 이제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저기 농구장 왔으니까 농구장에서 한 팀 하고 갑시다. 그러면 천천히 생각하라고 해야 돼요. 그래. 막 하나 둘 셋 하지 말고 천천히 그래.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아 제발. 야 여기서 모밀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안경 쓰신 분한테 하자. 오 굿샷. 선생님 여기 잠깐만. 하버드님. 우리 뭐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네. 아침에 뭐 식사하셨어요? 아 네, 식사 먹었습니다. 아 이게 운동 후에 먹는 이 식사가 진짜 맛있거든. 그렇지, 그리고 중요하고. 어, 오늘 뭘 먹었냐 저게? 운동 끝나고 뭐 어떤 거 사 먹고 싶어요? 아 사 먹는 거. 이겼어, 지금 완전 역전승으로 딱 이겼어. 아, 네. 여의도니까 여기 주변에 시원한 콩국수 저 한번 먹을 것 같습니다. 콩국수. 네. 시원한 콩국수 저 한번 먹을 것 같습니다. 콩국수. 네. 근데 뭐 그거 되게 많잖아요, 맞죠? 네. 그거 많을 거니까.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질문할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천천히 그냥 여유 있게 좋아하는 여유 음식도 괜찮아. 아주 음식. 여유 있게 천천히 답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 가지 오케이? 음식은 다양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해주시죠. 여름하면 생각나는 면 요리가 천천히 깊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깊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다양하죠. 여름. 자, 여름 천천히 깊게 냉면 아닐까요? 냉면 아닐까요? 네, 냉면 말씀하셨고요. 여름하면 냉면 생각 많이 나죠? 천천히 여러 가지 많잖아요. 냉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냉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냉면. 냉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냉면. 혁준 씨가 냉면을 좋아해. 근데 그 사람 도전을 외쳤어요? 도전. 아 냉면 좋아. 아 도전을 외쳐야 되는데. 도전 안 외친 것 같은데. 아, 도전을 안 외쳤네. 야, 네가 유도했지. 끝나고 뭘 제일 먹고 싶냐니까 콩국수 먹고 싶다 해서 아 콩국수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했단 말이야. 아. 어, 엄청 많이 준 거지. 그리고 저 친구 지금 계속 농구해가지고 냉면 땡길 거야. 그래, 맞아. 갈등 나서. 아니 있어. 거기가 진짜 맛있는 데인데. 오케이 갑시다. 가. 아 그래 한 군데를 세 번 가네 오늘. 자신 없다. 어, 배 나온 것 봐. 아 나 죽어. 오늘 여기를 아 세 번째를. 야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저 본 듯이 하죠. 어 아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여기. 뭐가? 아니 아까 이렇게 오. 인사를 두 번이나 진하게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왔네. 아유, 안녕하세요. 형, 여기 우리 집 같다, 이제. 어, 우리가 빌려는 집 같아.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고 진짜 오키나와 면지옥의 이유는 냉면지옥. 아, 배불러 죽겠네. 나도. 어, 주세요, 주세요. 벌써 나왔네. 사장님, 예, 사장님. 우리 올 줄 알고 계셨나? 너 우리야? 나고. 야, 운동 끝나고 냉면 기가 막히지. 야, 이거 그럼. 또 멈출 수 없지. 야, 돈 먹는 사람이 벌칙이다, 이거. 자, 먹어볼까? 예! 와, 맛있겠다! 아, 다 먹어야 돼. 이거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국물 한번 마셔볼까? 와, 세상 고맙다. 야, 그만 비비고 먹어, 이제. 계속 비벼. 몰라. 저기 죄송한데, 개수를. 다이어트로 빼기 어때? 오, 됐다! 어, 됐다. 도전 외쳤어? 도전했어? 도전 안 했잖아. 도전을 외쳐야지. 아, 도전 안 했네. 외쳐야 돼. 런닝맨에서 도전 안 하시는 게 무슨 일이야. 야, 이거는 얘가 놓친 거야. 자, 도전! 못 줄이는데. 야, 야. 어, 됐다! 아, 아! 와! 와! 도전! 오! 오! 성공하셨고요. 그래서 양세찬 씨와 전소미 씨 두 분이 두 그릇 드시면 됩니다. 야, 얘 먹는 거. 아유, 들어간다. 와우. 오우, 야. 이렇게 사겠어. 아, 맞아. 아. 그래, 야, 소민아.
이거 봐봐, 이렇게 먹어야 돼. 시원하다. 아, 농광머리까지 맛있네. 농광머리까지 맛있네. 잘 먹네. 아, 좋다. 와, 소발이 이거 냉면 찍겠네. 찍겠어. 너. 와. 광고. 와, 내가 봐도 너무 와. 끝내준다, 끝내줘. 근데 광고는 이미 다 찍었어, 여름 거는. 그죠? 지금은 늦지. 전소민의 꿀통 냉면. 전소민의 꿀통 냉면. 어, 너무 차가워요. 꿀통의 꿀통 냉면. 너무 차갑다니까. 열치열다. 꿀통. 너무 차갑다니까. 열치열다. 꿀통. 냉면 다 드셨고요. 이제 다음 또 면요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야,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두 개인데도 되게 멋있다 지금. 이제 메밀만 나오면 되는 거야. 이거 메밀만 가면 돼. 메밀만. 더 이상 냉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냉면 진짜 큰일 났어. 저희 이제 이동하러 갈까요? 오케이. 네. 야. 메밀 나오면 성공이잖아, 그냥. 아, 배불러. 아, 금세 살찐 것 같아. 조종남들 또 뒤에서 또 노래 부르고 저 길에서 저거 다 저것 들고 목소리 자체가 약간 격이 떨어져. 그러니까 길에서 노래를 부르고 저 막 이런 데 나오잖아. 이거 격초가 많이 떨어져. 아유 정말 저. 와 벌써 다 왔다. 너무 코앞에서 물어보시는 건 또 안 돼요? 알겠거든? 아이고, 참 정말. 그렇게 안 할 거거든? 그렇게 하셨거든요. 안 할 거거든? 나는 그렇게 안 했거든? 그렇게 격조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품격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셋은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우리한테. 네, 우리는 그런 거. 막 우리 저 뒤에 오는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막 그 뭐 소위 말해 그 양 아치처럼 막 그렇게 안 해요. 네? 네? 그래, 우리 그런 스타일 양 하치지, 양 하치. 양 하치. 예. 형이랑 내가 얘기해야 되잖아. 너랑 나랑. 아, 우린 여기 있읍시다, 그럼. 야, 아, 우리 여기 있을게요, 형님. 예. 이 근처에 사세요, 이렇게. 이 근처에 맛집이 참 많죠? 이 근처에 사세요? 아, 여기 참 근처에 맛집 참 많던데. 우리는 내가 조금 더 봐서 한 다섯 분 봅니다. 충분히. 형, 잠깐만요. 응? 아, 할게 있어가지고. 오빠는 하지 마요. 오빠는 하지 마. 우리 뭐 얘기하는 게 좋아. 오빠는 하지 말자. 여기 둘만. 아니 우리가 진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넌 젊은이들끼리 얘기해 둘이. 오빠 하지 말아요.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좀 얘기 좀 부탁해. 동국이 형은 안 돼. 오빠는 중이야. 동국이 형 중이지. 진짜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지 마. 농담한 거야. 전화만 안 받으시면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 근처 사세요? 오빠 잠깐만. 예.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아유, 예, 네. 감사합니다. 요 근처 사세요? 요 근처 사세요? 네, 여기 살아요. 아, 여기 살아요. 아, 여기, 아이고. 아, 오래 사셨어요? 여기? 네네.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요 건너편에 사세요? 아. 여기 재건축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유, 뭐, 높이 올라가던데, 진짜. 가만히 있어. 아니, 뭐, 이제야 아니, 결실을, 뭐. 네. 이제야 아니, 결실을 진짜. 보시네요. 또 축하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아니, 그, 그래서. 네. 그 저희가 이제 뭐 오늘 예. 뭐 여러 가지 메뉴 그러니까 면 뭐 이런 거를 좀 뭘 드시는지 예. 궁금한데 면 종류를 예. 여쭤보는데 아 예. 저는 면 종류는 아, 제일 예. 많이 가요. 예 어디요? 아, 어? 아 잠깐만 아직 아니 뭐 예, 어디요? 예. 부시에. 예. 아, 아. 부시에. 호타이. 호타이는 뭐예요? 아 쌀국수 쪽인가 보다. 네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 네 거기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제 맛있군요. 아무래도 또 이제 많은 면이 네. 있지만 네. 여름이면 또 시원한 게 좋잖아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네. 근데 아직 네. 질문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질문 아니고 질문 드렸을 때 그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집 근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근처. 근처에 네. 아우 맛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예. 예. 자. 예. 어, 집 근처 여의도 괜찮죠? 예예예. 예, 예. 예, 예. 여의도 뭐? 제 생각한 데는 있어요. 어디 생각한 데 있어요? 예. 어디예요? 진주. 진주. 아아 아, 진주. 아, 아, 아. 여기 그거 맛있잖아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예. 받으면. 받으면? 지금 여사님. 네. 받으면은. 네. 지금. 여기도 유명한 집 바로 있죠 우리 집 앞에. 여기도 유명한 집 바로 있죠 우리 집 앞에. 아 예 예. 자 그러면은 네. 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여름이면 생각나는 면은 요리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막국수 생각나는. 네, 막국수 네. 대답 나오셨고요. 막국수 생각합니다. 네, 막국수 네. 대답 나오셨고요. 예.
콩국수요. 아, 네. 예. 막국수. 아니, 저기 냉면. 선생님, 냉면. 선생님, 저기 보셨었죠? 아, 거기서. 예, 예, 예. 저는 그거 먹어요. 막국수. 뭐, 막국수. 예. 아. 야, 막국수 나온다에 내가 진짜 한 20건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걸어? 어차피 9개 중에 없어가지고 다시 또. 아, 그래. 아, 아. 다행이다. 야, 막국수 안 쓰기 잘했네. 다행이다. 안 쓰면 안 먹는 거구나. 아, 이게 그렇게 어려워? 혹시 여름에 메밀 드시고 싶은 아~ 메밀. 메밀이죠. 저는 메밀 맞아요. 메밀. 메밀이요. 무서워. 너 왜? 아 진짜. 너 왜 웃어? 왜 그러는 거야? 동일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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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 웃겨. 오빠하지 마요. 알았어. 누나 늑대. 늑대였습니다. 지금 분위기 완전 냉면이야. 아, 아닐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네. 뭐 드셨어요? 컵라면. 컵라면. 아 드셨구나. 아우 요 근데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직장이에요. 아 그럼 여기 자주 왔다 갔다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아 네. 아 잠깐 아, 여기 좀... 맛집 잘 아시겠네요. 그럼 잠깐 얘기 좀 될까요? 예 많이 안 여쭤봐요. 어우 왜 여기 근데 있어요? 일주일에 몇 차례 왔다 갔다 하세요? 한두 번. 네. 한두 번. 아 그러면 여기 여의도에 맛집이 거. 많잖아요. 네. 그죠? 네. 저 뭐 저희가 이제 예.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사실 뭐 이제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10시부터 이제 녹화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저희가 이제 오늘 시민분께 여쭤봐가지고 네. 그 추천해 주신 걸 저희가 이제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면 특집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해서 저 지금 세 그릇 먹었어요. 네, 점심만 세 그릇 먹었는데 여러 면들을 먹었거든요. 근데 네.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는 드릴 수는 없고 근데 이 근처에 이제 맛집이 또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뭐 라인에 또 있는 이유는 뭐 또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어쨌든 이 근처에 맛집들 아시죠? 아, 네, 네. 네. 저기 바로 앞에 아, 예. 아, 예,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여름이면 생각나는 면 요리는 뭐가 있을까요? 여름이면 생각나는 면 요리는 뭐가 있을까요? 콩국수요. 콩국수요. 근데 저 근데 조금 전에 메밀 메밀 얘기하시고 장난치신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메밀 장난치신 거죠? 총수 얘기하시고 근데 메밀 이렇게 아니 여기서 오시는 거 같아가지고 드신 줄 알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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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혹시 뭐 얘기 아니 지금 새로운 거 아니죠? 이거 잠깐만데 아니 어떻게 형이 장난치신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저... 메밀 얘기를 아니 여기서 난 왔다 싶었어. 콩국수 가야 된다고? 진짜 또 가까운 곳에 있네. 때마침 가자 여기 밑에 가서 먹고 아 먹어 일단 먹어야 끝나. 콩국수 있어요? 누가 먹어? 먹는 거 누가 먹어? 둘이 먹는 거야. 재석이랑 나랑. 아 그렇네. 종국이 오빠 아니야? 종국이 오빠네. 누가? 어 진짜? 또 들어가? 이게 또 들어간다. 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봐봐 이게 또 들어가. 아 여기 아, 우리 난 지금 진짜 리얼 식당 온 적은 카메라 등을 찍는데 아 저기 앉아있는구나 식당 온다 왔어 소연 잠깐만 아 다 안 좋아지죠 네 그게 아니라 혹시 투냉면 투콩국수세요? 아니지. 저 지금 아니 원냉면에 원콩 원냉에 원콩 아 원냉에 원콩 투콩 들어가죠 아 투콩 난 투냉에 투콩 들어간다 저 투냉이 원콩이에요 원콩이에요 네 투냉 원콩 냉면 그게 바로 투냉을 바로 먹었고 반콩 그다음 이제 반콩 아니네 나 쓰리냉에 원콩이네 다른 건 모르겠고요 지금 면이 살아있는 것 같아 뱃속에 맞아 네가 많이 먹었어 움직이고 있어 속에서 얘도 진짜. 다 먹었다 나 솔직히 어떤 분이 피리 불면은 면이 입 밖으로 나온다 나와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사장님 많이 줬다 아이고야 어우 맛있겠다 어우 어머 야 근데 이거 또 어머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가 또 굉장히 좀 맛있는 주세요. 데거든요 연장 드릴게요 참 멘트 참 고급스러우시네요 저희 아버지가 쓰시는 말입니다 연장 연장 드릴게요 참 너무 고급스러워서 참 맛 좀 봐 아
이게 또. 야, 오늘 면치기를 몇 번 보는 거냐? 이제는 이 소리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여기 다르죠, 또. 내가 진짜 면을 좋아하네. 오빠 잘 드시네요? 맛있네! 들어가죠, 오빠 또 먹으니까. 참, 이게 먹방이 무서운 거야. 나 배부른데도 또 먹고 싶은 이 심리가 되는 거야. 난 이 국물 좀 마시려고. 조금만 덜어주실래요, 솔직히? 그럴까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아유. 자, 여유. 야, 죽게. 자, 여기서 내 거 줄게. 그래, 종국 씨! 예, 살짝. 제 거 드세요. 예, 왜냐면 또 이게 또 이 동네 여기 맛은 자, 궁금하잖아. 종국 씨. 자, 자,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거 한 그릇 더 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저 됐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재치길래. 여기 또 나, 아, 이거. 순수하네. 여기 순수해, 진짜. 딱 그 말이 맞네. 여기 순박하네. 더 순수하네. 여기 순수해, 진짜. 딱 그 말이 맞네. 여기 순박하네. 원래 소금을 소금. 야, 석진이 건강한 오빠. 오빠 짜요, 짜요. 소금 저렇게 많아. 그만, 그만. 야, 진짜 청춘이다, 청춘이야. 너무 짤 텐데. 그럼 지불이 잠깐이 아닌데. 들어가죠, 오빠 또 먹으니까. 맛있다. 그치? 정훈아. 맛있다. 맛있다. 국물 맛있어. 또 배민도 맛있어. 오빠 많이 짤 텐데. 그렇게 넣는 거 아니에요, 오빠 짜요. 안 짜. 어, 진짜 짠데, 드시다 보면. 그래, 그래. 야, 맛있네, 뭘 무리야. 와, 진짜. 오빠 건강하다. 진짜? 와, 와 미쳤다.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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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터지네, 배 터져. 아, 맛있다. 맛있네. 맛있다. 아. 콩국수 진짜 맛있다, 근데. 맛있어. 어우, 잘, 이제 애들 잘 배웠네. 김종국 씨래. 아, 자식. 좋았어. 다행히 마지막에 아, 안 걸려가지고. 아주 가정교육 잘 받았네. 아,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런 얘기 많이 듣는다. 오. 너무 멋있다. 예뻐요. 사진 찍어도 돼요? 어, 근데 우리가 촬영 중이라. 거기서 이렇게 찍어봐.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찍으면 돼. 어? 오케이, 자. 애들은 형 안 찍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요. 자, 자. 그래, 그래. 얼마나 신기하겠니? 애들 안 찍고 싶어 하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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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형. 어린이들이 별로 형 모르는 거야, 진짜. 그래, 그래. 왜 찍으라는 거야? 자, 행복해라.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 오빠? 아, 배불러. 오케이. 지금 형이 제정신이 아니야. 아, 자, 그럼 한번 저희가 여쭤봅시다. 자, 성공하자, 이번엔. 저희가 한번 갈게요. 이번에 누가 묻는 거야? 재석이 형? 둘이, 나랑. 둘이. 아, 오케이. 나오시는 분. 진짜. 계산하고 나오시는 분. 저희 아. 너무 코앞에서 물어보시는 건 또 안 돼요. 알겠거든? 아이고. 우리가 저 그렇게 격조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품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소위 말해 그 양 아치처럼 그렇게 안 해요. 어, 들어가셔도 돼요. 아, 여기 가시는 거예요? 식사하시러? 아, 여기, 아이고, 여기 아, 잠시만요. 잠깐만, 아이고. 잘 됐다. 식사하러 가시는 거죠? 여기 가시는구나. 유명한 곳이죠? 여기 유명하잖아요. 네, 네. 아, 잠깐만, 잠깐만. 한 가지만 좀. 여기 가시는구나. 여기 가시는구나. 여기 가시는구나. 완전 양아치야.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여의도 살아가지고. 아, 그래. 그래서 맛집 친구들이랑 데려왔구나. 추천이구나, 여기. 아. 여기 또 유명한 거 뭐 있죠? 여기 메밀. 아, 맞아요. 자, 그러면은. 아, 맞아요. 자, 그러면은. 여름에. 네. 여름에 생각나는 면 요리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 면 요리. 냉면. 냉면. 아. 아, 야, 이거. 냉면. 아. 다시 돌아가시면 되고요. 오. 잘 드신다. 콩국수. 고맙습니다. 이거 보약이다, 보약. 이게 여름이지. 냉면 아닐까요? 천천히! 와, 세상 모르겠다. 야, 그만 비비고 먹어, 이제. 왜 계속 비벼. 몰라. 콩국수요. 네, 콩국수 나오셨고요. 오빠 잘 드시네요. 야, 우리 면치기를 몇 번 먹는 거냐. 아, 진짜. 아, 오빠 건강하다. 와, 배 터지네, 배 터져. 여름에 생각나는 면 요리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 여름에 생각나는 면 요리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 메밀 요리. 오케이.
메밀 유리.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거의. 야, 됐어. 사기꾼 아니야? 야, 저 정도면. 됐어? 거의 가스라이팅의 소리가 정도면 사기꾼 아니야? 축하드립니다. 두 분 드디어 성공하셔서 빙고 이제 완성하시면 될 거예요. 집에 가서 먹고 가자. 야, 진짜 가자. 네. 아,